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게. 효주 씨 그동안 힘들었겠다. 결혼 앞두고 불편한 사이 정리하려는 그 마음 내가 다 이해해. 내가 준석이한테는 알아듣도록 다 얘기할게. 누구랑 있다 오는 거야? 너 심실장이랑 같이 있다 오는 거지? 헤어졌다면서 뭐야? 헤어져 놓고 이게 뭐야? 왜 만나? 왜? 만나서 뭐 했어? 어? 전화는 왜 안 받아? 건들지 마. 한 번만 더 건드리면 다 부신다? 죽어도 못 나가요. 나를 드러내든 어쩌든 마음대로 하세요. 아휴, 경아나, 안 되겠다. 우리 힘으로 모자라니까 당장 신고요. 알았어요. 경찰이 오든 경찰 할아버지가 오든 나는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물러섭니다. 우리 김 교수 올 때까지는 절대 안 나갑니다. 누나, 너 마침 잘 왔다. 그 찬란 아드님도 오셨네요. 김 교수. 엄마. 장모님,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? 이게 저요? 내가 우리 사람 못 내보내면 고구마가 아니여! 그만하세요, 좀! 너무하십니다, 나이 드신 분한테! 뭐야? 그러는 당신이 우리한테 너무한 거잖아! 그만하세요. 와, 안 와? 다들 전화 그만! 사랑 아빠! 어머니 모시고 들어가. 오니마, 들어가! 나 방송국 요리왕 될 거야. 요리왕 돼서 빚 갚을 거야. 그러니까 앞으로 요리왕 되는데 걸림돌 되는 사람들, 그게 누구든지 다 화낼 거야. 당신 어머니 모시고 사랑의 근처를 살려면 돈 열심히 벌어. 당신 수입 좋다면서 꼬박꼬박 월세 내. 누나! 나경원, 너도 입만 나불거리지 말고 미친 듯이 공부를 하든지, 아니면 네 청소에 맞는 거 빨리 찾아. 엄마! 예, 그리 오니마. 엄마 이제부터 우리 집 사령관이야. 우리 집 질서 흐트러뜨리는 사람들, 그게 누구든지 무조건 퇴출시켜요. 나 오늘 무지 자존심 상했어. 오니마. 하지만 여기 계신 가족들 원망 안 해. 다 내 잘못이니까. 하지만 내 꿈 방해하는 사람들 다 화낼 거야! 다들 그렇게 하시고 지금부터 각자 제자리로 가세요! 오니마! 아니, 저기 왜 저리요? 누나 왜 저래? 제가 갈! 빨리 들어가서 들어가! 아 참... 아니, 어떻게 된 거야? 영락 없이 나가야 되나 했더니, 아이고, 역시나 오니미가 나를 저버리진 않는구나. 하늘이 오님의 변심을 도왔다. 아휴, 그게 그 남자 돈인지 조금 몰랐어. 황보 선생님 돈인 줄만 알았지. 정말 정말 크게 사다 낼 뻔했다. 아휴, 너 들어올 때까지 내가 정말 이제 기둥 붙잡고 버티느라고 그냥 얼마나 힘들었는지. 아이고 죽겠다. 재강아. 예. 심우찬, 그 돈 내가 갚는다. 내 가정, 내 나라는 내가 지켜! 오니마. 누나. 신경 쓰지 마. 화난 거 아니야. 마음 가라앉히는 거야. 칼질하면 제일 마음이 가라앉으니까. 그래. 좋게 생각하자. 즐겁게 생각해. 나 괜찮아. 요리왕 되면 되지. 꿈이 있잖아. 우리 만두가게도 있고, 난 요리왕도 있고. 기회는 천지잖아. 오늘 무너진 자존심 내일 세우면 돼. 그래, 내일 세우자.
오라버니, 오찬이 일도 이제 다 정리돼 가니까 우리도 마냥 이러고 있을 수만 없잖아요. 오찬이 결혼식 하면 우리도 조촐하게라도 시골려요. 아들 결혼식 치르고 곧장 그 애비가 결혼하는 거 사람들 보기 우습다. 우찬이 일 마무리되고 좀 더 안정되면 그때 하자. 그러다 이 집에 일 또 생기면 또 미루고 또 미루고 대체 언제까지요? 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실 생각이세요? 오라버니, 정말 나랑 결혼할 생각은 있긴 있는 거야? 민정아, 그 애들이 듣는다. 다른 일은 다 주진영이께 처리하면서 왜 우리 일만 미적거리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. 내일까지 대답해줘요. 돌아가서 기다릴게요. 수연아, 네가 돌아오니까 오라버니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신 것 같다. 서민정! 무역시에 당관 수연이 데리고 떠나 있어. 왜요? 수연이 눈에 띄지 않는 게 좋겠어. 둘이 어디라 도망가든지 어디다가 꽁꽁 묶어놓든지 한 몇 달 눈에 띄지 않게. 서 작가님 자존심은 그 밖에 안 돼요? 그렇게 자신 없어? 그 두 사람 서로 바라보는 그 눈빛, 그 애틋함, 그걸 바라보는 내 심정이 어떤지 너는 몰라. 묵히고 묵혀서 아무리 씻어내도 씻겨지지 않는 그 질긴 감정들. 질투나요? 뭐? 질투가 없으면 사랑도 아니라며. 심 회장이 과연 당신을 사랑하는지 한수연을 사랑하는지 한번 시험해보고 싶지 않아요? 유치한 장난질질 생각하지 말고 수연이 마음이나 확실하게 붙잡아. 그게 네가 할 일이야. 알아? 당신 나한테 점점 더 함부로 구네. 수연 씨? 내일 저녁 식사 어때요? 그때 그 호텔에서. 참, 회장님도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같이 올래요? 나 만난다고 하면 안 나오실 테니까 수연 씨가 저녁 산다고 해. 여사님 내 얼굴 보기도 싫으실 거야. 아, 이제 어떡하나. 여사님 보고 싶었어. 아, 너무 보고 싶으니까 이제 헛것이 다 보이네. 아니 요즘에 상상력으로 가는 사람 많다더니 결국 내가 이렇게 가게 되나? 아. 아니 뭐라고 궁시렁거리는 거요? 나도 한잔 합시다. 이제 환청까지. 여사님. 나도 한잔 하자고요. 술 아까워요. 아니에요.